생일 선물이에요. 카드를 줘요. 편지를 보내요. 선물을 줘요. 카드를 보내요. 편지를 써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실례합니다. 남산 학교가 어디에 있어요? 세나 씨, 고마워요. 아니에요. 천만에요. 별 말씀을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지훈 씨, 미안해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안녕히 가세요. 또 봐요. 안녕히 계세요. 에게. 한테. 명사 뒤에 붙어서 행위의 대상이 됨을 나타냅니다. 동생에게 책을 줘요. 동생한테 책을 줘요. 동생에게. 동생한테. 누나에게. 누나한테. 민지 씨가 리사 씨에게 전화를 해요. 민지 씨가 리사 씨한테 전화를 해요. 제니 씨가 저에게 선물을 줬어요. 제니 씨가 저한테 선물을 줬어요. 만. 명사 뒤에 붙어서 다른 모든 것을 배제합니다. 저와 언니는 회사원이에요. 동생만 학생이에요. 동생만. 한국어만. 저는 친구에게 편지를 써요. 선물도 있어요? 아니요. 편지만 보내요. 세나 씨, 한국 노래를 좋아해요? 네, 저는 한국 노래만 들어요. 다른 노래를 듣지 않아요. 지훈 씨는 누나가 있어요. 지훈 씨는 동생이 없어요. 지훈 씨는 누나만 있어요. 제니 씨는 친구에게 편지를 보내요. 선물은 없어요. 제니 씨는 친구에게 편지만 보내요.